결국 눈물을 흘려버린 빛나, 그리고 소영의 죽음으로 무너져버린 다운을 볼수 있었죠. 두 주인공에게 엄청난 시련의 상황이 찾아온 이번 8화가 이제까지의 회차들 중 가장 흥미로운 회차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의 상황들 때문에 이어질 9화 이후의 상황들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요. 먼저 눈물을 흘린 유스티티아를 발견한 아롱의 상황이 있겠죠. 예고에서도 두 사람의 상황을 다 지켜보게 된 것인지, 아님 누군가에게 전해들은 건지, 울게 된 빛나의 상황을 알게 된 아롱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편의점에서부터 의미심장한 눈으로 지켜보더니 이후 빛나를 몰래 따라다니거나 종종 다른 이로 변해 빛나를 지켜보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때문에 아롱이 어떤 태도를 보일까 하는 부분도 굉장히 궁금해졌는데요. 쉽게 예상 가능한 상황이라면 두 가지 상황이 있겠죠. 과한 감정을 가지게 된 유스티티아를 벌하려 하거나 결국 마음을 바꾸거나일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예상이라면 아니 거의 확정적으로 아롱에게 죽는 빛나의 상황은 이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혹여나 만약 아롱에 의해 죽임을 당해서 지옥으로 가게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가 아닌 다시 빛나의 몸으로 돌아오게 될 유스티티아의 상황이 이어지겠죠. 흥미로운 결말을 위해서도 뻔히 예상되는 결말은 불리하니 아롱에게 당하는 결말은 등장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사실 상황을 한번더 꼬아낼 것 같아 보이기도 한데요. 지금의 아롱을 보면 감정을 느꼈다 하면 그저 보낼 생각만 하는 단순한 인물 같아 보이는데, 중요 인물로서 이렇게 시시한 설정을 부여하진 않았을 것 같기 때문에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빛나를 공격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아롱 역시 아직 시청자들이 모르고 있는 혹은 등장하지도 않은 누군가에게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든지, 조금 다른 시선으로 돌려보면 불리해진 유스티티아를 이용해야겠다 생각하게 된 아롱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때문에 이번 상황은 자신이 눈감아 줄 테니 자신이 원하는 조건 하나를 또는 부탁 하나를 들어달라 말하진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당장 떠오르는 부탁이라면 몸을 빌려준 실제 아롱이 가족들이나 주변 인물들을 만나는 모습이 단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것 같은데, 본체 아롱의 서사에 특이 감정을 느껴 아롱 주변인의 어떠한 상황을 도와줄 수 없겠냐 부탁할 것 같기도 하고, 또그 상황을 통해 결국 자신이 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상황이 예상되기도 하네요. 만약 그저 지옥에 있을 당시 유스티티아를 너무 존경했던 그 마음 하나로 꺾이는 아롱이 된다면 조금 시시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빛나와 손을 잡고 제이를 쫓는 다운의 상황도 아주 흥미진진한 상황으로 이어지겠죠. 결국 이런 상황이 올 거라 예상은 했지만 그 계기가 소영의 죽음이 되니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개인적으로 활약을 기대했던 소영이 너무 쉽게 그저 다운을 위한 희생 소재로 쓰인 게 약간은 아쉬운 부분이지 않았나 싶지만, 다운을 분노하게 만들기에 이만한 설정이 또 없기 때문에 오로지 흥미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는 다운이라 빛나의 계획들이 더 수월해졌죠. 하지만 변해가는 다운을 보며 빛나 역시 반대로 변해갈 것 같은데요. 다운에게 감정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게 될 다운이 결국 걱정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텐데, 완전 반대가 되어버린 두 사람의 상황이 과연 어떤 갈등들로 그려질지 사실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이어질 9화,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가장 기대되시나요? 아슬아슬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더니 결국 눈물을 흘린 빛나를 목격하게 된 아롱, 그리고 서로 반대의 상황에 설 빛나와 다운의 상황까지 과연 이들에게는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